P2P, 즉 개인 간 금융업계 누적 대출액이 1조 5천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김 기자, 얼마나 가파르게 오른 겁니까? 네, 한국 P2P 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회원사들의 누적 대출액이 전월보다 6.7% 오른 1조 5천억 원인데요.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363.2%나 증가한 수치입니다. 항목별로 보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5,133억 원, 부동산 담보대출이 3,889억 원, 신용대출이 3,641억 원 순으로 많았습니다. 늘어난 대출액만큼 연체율도 높았는데요. 이번 달 말 기준으로 30일에서 90일간 상환지연 연체율은 전달보다 2배 이상 오른 6.01%로 집계됐습니다. 그러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상위 운영 업체인 펀듀의 편법 대출이 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. 통상 6개월 간격인 홈쇼핑 업체 대출 상품을 2, 3개월 간격으로 판매해 펀듀의 연체율이 이달 말 82.66%까지 오른 겁니다. 회원사 57곳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실태조사한 결과 회원사들의 준수율은 평균 99%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김가연 기자였습니다.